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는 여러분이 어딜 가셔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뭐 누가 그렇죠. 설명해주는 거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면서도 쉬우면서 재밌게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없다. 네. 예. 네. 자, 일당백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ICT 인사이트의 신동영 팀장님 모실 건데요. 오늘은 메타버스가 주제입니다. 저희가 신동영 팀장님 또 모신 이유가 신동영 팀장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좀 하셨는데 네. 그 연구의 결론이 와, 메타버스는 거품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네, 그 주제를 듣고 사실 살짝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그런 이른바 발칙한 의견들을 네, 막 네. 이제 전하고 다실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계속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저희가 저 캐비넷 안에다 가둘 겁니다. 집에 안 보내드리고. 아이시티 인사이트 신동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좋다는 얘기는 하기 쉬워도 아 그럼요. 야, 이거 조금 갸웃거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와도 사실 하기 좀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또 그런 얘기도 들어야 저희는 또 네. 균형감 있게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메타버스가 뭔지 아는 분들도 많지만 네. 아는 분들에게 잠깐만 한 1분만 참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메타버스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근데 일단은 두 분께서 메타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질문 진짜 너무 이쁜호 형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네. 네. 100년 전에는 가상의 세계가 뭐야? 라고 하면 꿈이에요. 꿈. 그냥 내가 잠자는 꿈. 그게 그냥 가상의 세계예요. 아, 나 거기서 재밌게 놀았어. 그러면 그때는 그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각종 SNS에서도 나의 캐릭터가 또 있죠. 그렇죠. 뭐 각종 카페 뭐 이런 데 가면 실제로 나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아이디로 활동하잖아요. 그것도 메타버스고. 근데 요즘엔 기술이 발전하니까 실제로 이제 뭔가 리얼 월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나의 캐릭터를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상을 네. 메타버스.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아 왜냐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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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네. 메타버스만큼 최근 화두가 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핫하죠. 네. 근데 모든 5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80살짜리 노인분들까지 모두 다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제페토. 메타버스 네. 하면 제페토.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다일까 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메타버스 정의 부분에 대해 하기 전에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관심이 되는 건 꼭 세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월드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는 막 검색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 걱정 없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에 대한 그 욕망들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관점. 이제 아직까지 뭐 지난번에 5G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예, 5G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예, 활성화될 수 있는 게 XR 확장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IoT나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기반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세컨드 라이프 기억하실 건데 세컨드 라이프 잠깐 떴다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이제 제대로 구축된다면 세컨드 라이프가 뭐예요? 예,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저는 몰라요. 그런 하여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도에 메타버스 때문에 난리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메타버스가 처음에 글로벌리 그 이슈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이슈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어디 아바타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예, 거기서 부동산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송도 걸고요. 예, 네. 예, 그런 부분들로 하는 가상의 그 소셜 게임 플랫폼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예,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엔 사라졌죠. 근데 세 번째는 사실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부 관점이 좀 커요. 지금 예, 잠깐 정부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 DNA, 예, 네트워크 AI, 데이터의 그 다 데이터에다가 전부 다 이제 태깅을 달아놨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5G, 보면 XR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AI가 적용되려면 사실상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총결집체 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사실상 성공을 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 드러나는 성과를 냈다 안 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 정부 주도의 그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K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것보다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가 주도가 돼서 지금 산업계를 네.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나의 그 과기정통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메타버스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투자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라는 걸로 이제 그 테마를 정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들을 모아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나 해서 정부 주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메타버스 산업을 띄우려고는 한다. 맞아요. 예. 메타버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상현실이고 가상현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제 길게 들어가니까 이제 정의를 말해달라고 예.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2003년도에 사실상 그 세컨드 라이프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정의된 정의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엔드 조건이 아니고요. 네 가지 그 오화 조건입니다.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예. 거울 세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 정의하면 그냥 네. 일상을 디지털로 정리한다. 소셜 미디어예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같은 거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아시다시피 확장현실로 이제 다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러월드, 거울 세상이란 부분은 뭐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네. 그냥 네. 그거예요. 현실을 그 디지털 세상으로 다 복제해서 넣는다. 네. 지금 데이터에다가 태깅 닿는 것처럼 그거 네. 플러스 혹은 지도를 사실상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구글 지도처럼 구글 어스 아 맞아요 네. 구글 네. 어스 맞아요 네. 현실을 구글 어스로 재현한다. 그냥 여기 있는 현실을 0101로 이미지 0101 혹은 이미지 영상으로 모든 걸 똑같이 복제한다. 그런 게 사실상 미러 월드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맞죠?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가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네.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소셜 미디어잖아요. 네. 소셜 미디어는 사실상 지금 보면 현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은 현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은 현실의 보완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더 많이 쓰잖아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디지털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본질이 되는 관점에서 내가 프로필이라는 걸로 소셜미디어에다가 내가 현실에 있는 내가 여기가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현재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제페토 이런 쪽에서 네. 아바타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버스 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 네, 게임, 소셜미디어 등등을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그냥 협장현실. 예, 그 뭐지? 그 HMD 기기를 끼거나 구글 쓰고, 맞아요. 쓰고. 예. 그다음에 친구들과 가상현실에서 막 노는 거. 네. 예, 그런 부분이 확장현실이 확장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공간. 그게 메타버스. 네. 세 번째는 그 미러월드라고 하면서 거울 세상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역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트윈. 네. 트윈. 예. 그냥 현실에 있는 걸 똑같이 간다. 똑같이 디지털로 0101 이미지 이런 걸로 복제한다는 거. 하지만 예전과 다른 부분들은 자동화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미리 실질적으로 이제 막 만들어봐야지 현실. 현대차에서 이렇게 뭐 멋지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차 설계하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 건 XR이고 거기다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막 예를 들면
망치로 막 때려야지 이게 깨지는지 안 깨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리면 깨진다 안 깨진다 알 수 있잖아요. 아, 가상으로 깨보는 것보다 맞아요. 오케이. 실험하는 거. 아, 예. 실험하는 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게 사실상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그러니까 되게 문의를 많이 오는 게 메타버스 너무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아바타 제페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알겠어요. 아니다. 그건 아바타. 신동영 팀장님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요지는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여러 분야에 다 있는 거다. 네, 맞아요. 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뭐 그걸로 그게 유망하기도 하고 유망 안 하기도 하고 올드한 기술이기도 하고 새롭게 나오기도 하는 거라 이미 여기저기 박혀 있는 기술을 네. 굳이 다 긁어 모아서 이거의 공통점이 메타버스예요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이름을 굳이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하는 네. 그런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테마를 그러니까 정부 투자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에 대한 테마를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단어 네. 관점에서 보면 아바타 그리고 XR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이제 제목을 보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예. 보시면 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로서는 단어하고 본질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테마냐, 메타버스의 본질 속에 있는 테마냐라는 관점인데 예. 보시면 그러니까 메타버스 단어라는 부분은 사실상 되게 글로벌리 막 활성화된 것 같죠. 네. 요즘 메타버스 유행이죠. 예. 네. 영어잖아요, 영어 메타버스. 그렇죠. 근데 구글 트렌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재밌는 게 메타버스 영어로 하고 메타버스는 요즘 아저씨들이 전부 다 가지고 노는가 봐요. 메타 버스를 타자라고 하는 것처럼 메타 쉼표하고 버스를 해 가지고 네. 기간을 1년. 예. 그다음에 전 세계로 해 보면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전체 트래픽보다 한국 트래픽이 높아요. 아, 글로벌 트래픽은 2011년도 4월달 러브락스 이후에 막 꺾이고 있는데 한국은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이제 예,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투자 테마를 만들긴 어려운데 어렵고 한데 이제 본질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님께서 부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되어 왔었고 지금도 룸미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인데 예, 이 부분들을 단어라는 부분에 이제 몰입을 하면 거품이다. 야, 이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어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메타버스 이 검색하는 거 버스로 하셔야 돼요. 검색어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인데 영어로 그 메타버스를 검색하든가 외국에서 검색하는 그런 빈도는 쭉 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네. 한국에서만 뜨거운 테마다 그 말인가요? 그럼?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 관점에서는 이제 되게 거품이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메타버스가 이번에 이슈는 디지털 뉴딜 2.0에 들어가가지고 이슈긴 해요. 디지털 뉴딜에 우리나라 정책에도 메타버스 지원 정책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 예.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초연결 신산업이 2.6조가 그게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예. 네, 그것처럼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관점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거기에 맞춰서 투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바타, 그다음에 XR,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근데 디지털 트윈은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확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공장 자동화, 사람들 공장 안 가고. 네. 왜냐면 딱 그거예요. 사람들이 공장에 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네, 네. 제어하는 거들이 네. 사실상 보면 이게 몇 번 돌린다? 01, 01, 01, 01 네, 이게 네. 사실상 사람이 안 돌리고 네. 구름 위에 데이터로 저장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AI로 돌리면 사람 대신에 가서 아 문제가 되네? 세 번 돌려주고 두 번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공장 자동화도 네 공장 자동화지 그게 왜 메타버스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면요.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현실 공장이 있고, 그걸 복사한 디지털 공장이 있고 똑같은 건데, 요 디지털 공장에서 내가 이렇게 띠릭띠릭 이렇게 조절하면 요것도 연결되면 같이 돌아가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메타버스의 범주에 넣는 거다. 네.
그래서 everything인 것처럼 해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상 이게 되게 괜찮은 단어인데 네. 예, 약간 예, 그리고 또 메타버스를 사실상 글로벌리 네. 약간 활성화시켰던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2019년도에 자기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네. 그 다음에는 2020년도는 메타버스 2.0으로 옴니버스가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연동되는 여러 가지에서 그런 부분인데 보면 메타버스의 다음 버전인 옴니버스는 무슨 개념이랍니까? 그 부분을 이 세 가지 이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아바타, XR이 통합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세상이 나온다. 예. 근데 이게 사실상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없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혹시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다 들어간다. 맞아요. 근데 네. 사물 인터넷 되기 전에 USN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USN. 다들 관심 없어요.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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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뭡니까?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 네. 그거 맞아. 그렇게 죽다가 아, 사물 인터넷이라는 테마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언젠가 그게 지향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떻게 마케팅 용어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테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유비쿼터스 센서가 어디에나 있는 센서라는 뜻이니까 네.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그게. 맞아요. 그땐 죽었다가 그 단어 하나로 떴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실상 보면 계속 지향되는 관점인데 네. 예, 그 부분을 메타버스라는 걸 한번 찝어주면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나 그 개인 투자 말고요 증시 말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테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되게 인크리멘탈한 부분이고 되게 갑자기 뜨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말고 또 뭐 있어요? 디지털 말고 트윈이. 또 RPA라고 은행. 은행 가면 점점 더 이제 점포 없애고 사람 대신에 기기 간다. ATM이나 뭐 인터넷 네, 뱅킹. 네, 네. 그것도 트윈이에요? 그것도 트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이로 적는 이런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해놨다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산화, 자동화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러니까요. 걸. 그러니까요. 그런 거네요. 아, 맞네요. 그게 네. 다 그럼 그게 맞아요. 메타버스에 네, 포함된다 네. 심지어. 네. 그게 디지털 트윈 속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도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내 정보들이 병력이나 네. 건강 정보들이 저장이 되면 네. 관련돼서 미리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 내 정보가 똑같이 어디 딴 데 클라우드에 있다면 있다. 그게 나의 네. 트윈이다. 네 아니, 맞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해왔던 거니까. 맞아요. 뭐 근데 요즘 예를 들면 제가 제페토 이런 걸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제페토에서 모여서 회의도 이제 앞으로 한다는 등 그러니까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면서 지금 플랫폼은 그냥 뭐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하든지 내가 있긴 있지만 되게 간접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같은 내가 가가지고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하니까 훨씬 발전된 플랫폼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 디지털 트윈은 계속 왔잖아요. 아바타라는 네. 부분은 사실상 그게 제가 보기엔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걸 해보면 왠지 패셔너블하게 보이고 혁신적으로 네, 보이고 네, 세련되게 네, 보이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네. 관점 한 게. 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MZ세대. 제페토 사실 제페토 로블록스는 사실 초등생들. 예, 그러니까, 제페토와 로블록스. 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초딩들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 거기 가서 왠지 많이 노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미리 구찌 같은 게 되게 잘하는 게 구찌 같은 경우는 MZ세대하고 조금 거리감 명품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많이 알려요. 당신들이 앞으로 해야 써야 될 명품들은 다 구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처럼 MZ세대들한테 마케팅하는 공간. 세 번째는 MZ세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요즘 사실상 20, 30대가 키긴 하겠지만 기업들 관점에서는 이제 MZ세대를 키워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는 공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돌, 연애 기획사. 그러니까 또 MZ세대가 거기 모여 있으니 모여있으니까 네. 결국은 MZ세대가 거기 모여 있으니 우리는 거기를 간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부를랜다. 맞아요. 아바타 측면에서. 맞아요. 네, 그런 MZ세대는 부분... 왜 거기에 있을까요? 그럼 그 X세대나 386세대는 거기 없는데 네. 뭔가 거기에 있다는 건 그곳에 뭔가 특성이 있어서 네.
우리는 경험 못했으니까 못 가지만 경험한 그분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완전 다른 게 그 이전 세대는 닥치고 앉아서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 MZ세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되게 창의적이고 자기가 코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직접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로브록스나 아니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노땅들이 없는 자기들의 순수한 물관리가 되는 지역. 아, 네. 그래서 거기 모여있다. 거기 더 좋아한다. 네. 네. 야, 예전에 그런 얘기도 먹는다. 들은 적 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메신저가 네.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냐? 그러니까 카톡 너무 카톡에는 많아. 엄마 아빠 선생님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제 그 아바타 측면에서 보면 되게 센세이션하고 지금 현재 되게 핫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핫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한 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이노베이티브한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욕망의 공간이거든요. 예를 욕망의 욕망의 공간. 공간이다. 네. 그러니까 아바타의 특징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던지고 내가 그렇죠. 아바타 세계에서 뭐든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 나도 꿈속에서 연예인 만나서 놀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나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세이션하는 마케팅 플랫폼하고 소통 플랫폼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욕망의 공간으로서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 점에서 슌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자의 테마로서도 주목받는 이유가 요 인더스트리 내지는 요런 트렌드가 돈이 될 거다. 저기서 팔면 더 잘 팔리고. 근데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 메신저에 있는 나의 그 캐릭터도 아바타의 일종이지만 그게 별로 애정이 가거나 내 캐릭터 잘 있나 하고 수시로 보지 않아요. 카톡 하면 그냥 메시지 물어보지. 그런데 그 뭔가 그 이 메타버스 공간이 실감나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꿈을 내 맘대로 꿀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무슨 알약을 하나 먹으면 내가 내 꿈을 맘대로 꿀 수 있어. 네. 그러면 그거 부작용만 없다면 그거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안에서는 나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 내가 욕망하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맘대로 그 안에서 펼쳐진다면 현실 세계와는 달리 그 안에서도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거고 그때 알약이 비싸도 사 먹을 것 같고 거기서 나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는 또 돈 쓸 것 같고 아니, 카톡 그거는 안 꾸미지만 안 꾸미지만 그거는 리얼하니까 정말 꾸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좋은 옷도 사고 할 것이다. 맞아요.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쵸.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말이 되는 부분이 혹시 예전에 아이러브스쿨이나 프리첼 해보셨어요? 네, 아이러브스쿨 해봤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리고 싸이월드 하고 민영이 돈들의 꿈이잖아요. 네.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애정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게임 캐릭터에다가 돈을 쓰면 쓸수록 애정이 네. 더 많아져요. 네. 아바타에 내가 시간과 모든 걸 몰입하면 할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욕망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약간 패셔너블하겠지만 욕망의 공간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좀 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올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건데 아, 예. 어른들이 로블록스를 가서 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이들이야 거기 노는 거지만 즉 문제는 거기 아이들이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또 중학생 되면 걔들도 또 노땅 돼서 안 가는 거고 그럼 돈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게 무슨 그 투자로서 의미가 있겠어요. 네. 다만 그런 게 성인용으로도 좀 나와주면 성인용 하니까 좀 잘한다. 예. 욕망의 공간입니다. 욕망의 다른 거 상상 욕망의 공간이 아니라 욕망의 공간이 뭐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니 정말 구매력 높은 분들도 들어가서 함께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리얼하게 만들어진다면 뭔가 이게 투자의 테마인 거고 아 그건 안 돼. 그런 게 없어. 그런 건 안 만들어져. 라고 하면 그냥 일장춘몽인 건데 네.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는 일장춘몽보다는 그냥 소셜미디어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데페토밖에 모르시잖아요. 네. 혹시 페이스북에 호라이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라이즌? 네. 그게 그냥 어른들의 제페토 버전이에요.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들 아바타 다 만드셨죠. 네. 그걸 그냥 네. 가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 다르게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지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페토가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예. 예. 그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제페토가 MZ세대를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 네. 단계로 넘어가면 성장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 그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인들의 아 약간 좀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냥 일반인들의 일반인들의 예, 그 소셜 미디어로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준비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올 거다. 네. 또는 아니다. 올 것 같아요. 가능해요? 네. 이런 게 뭐지? 그러니까 VR 뭐 VR이, 이런 거 기기가 VR이. 좀 갖춰지면 이런 네. 그런 겁니까? 그래서 키가 그다음 예. XR 이거 테마로서 좀 멀었어요. 네, 그런 아직 부분들이. 그게 마땅치 않으니 근데 계속 투자가 될 거예요.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VR, AR로 갔다가 가상현실로 갔다가 뭐 그 XR로 갔다가 메타버스로 갔다가 하면서 계속 투자가 되면서 활성화되는 어느 순간에는 네,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팀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진짜 본격화되려면 정말 현실감을 느껴야 된다. 내가 현실 마치 그게 그 성인용도 나오고 현실감 있게 하려면 이 VR, XR 이 개발 발전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충분히 못 따라간다는 예, 말씀이죠. 그건 맞아요. 예, XR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 막 열심히 지금 막 개발되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열심히 너무, 개발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보시면 스마트폰 아이폰 터지기 전에 우리가 뭘 했죠? 블랙베리란 걸 썼거든요. 네, 예전에 맞아요. 예, 예. 블랙베리가 초기 2005년도를 보면 노키아 전체 매출의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한 회사는 정말 잘 됐어요. 네. 그것처럼 초기에 이노베이터 그다음에 얼리 어댑터들을 위한 플랫폼하고 서비스는 되겠지만 그게 전 세계로 호령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다려야 된다. 부품도 돼야 되고 그 기술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개발 느립니까? 그거는 왜 개발이 좋은 질문이다. AR 이런 거 이런 거는 왜 느려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요만한 여기 딱 사면 모니터 그냥 요만한 것만 안경 얼마나 모니터만 네. 잘 붙여놓으면 네. 네.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같은데. 뭐가 뭐 기술적으로 뭐가 난제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난제는 여러 가지 부품 단위 일단은 작고 저 그 배터리도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카메라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이만큼 렌즈가 보이겠지만 안에는 네. 이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여기에 렌즈에 들어가는 아 여기 안경에 들어가는 만큼 이만큼 작은 안경 그 카메라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카메라 들어가 기판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아. 그 머리도 되게 작고 저효율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방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런 부분들이 이게 프로세싱이 느리면 어지러워요. 그런 부분까지 안 어지러우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면 사실상 부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 시장부터 계속 그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 진화하듯이. 맞아요. 예. 아... 시간이 있으면 될 거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기술적 난제가 있어서 저거는 넘을지 못 넘을지 모르겠어. 기술은 사실상 돈의 이슈지. 아시잖아요. 저기 그 뭐지? 그러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도 엄청나게 많은 거금을 들이면 하고요. 우주도 사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될 수 그 매스 프로덕션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게 이슈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최초 나온 게 1980년도에 80년도에 IBM 사이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다음 27년 예. 만에 나온 것처럼 사실상 보면 그 나가는 과정인데 계속 그 테마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아.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가능할 것이다. 만들어지면. 네. 그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긴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만들면 개나소나 다 만들.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개발되면. 그거는 웬만하면 다 만들 것 같아요. 마치 컴퓨터의 세상이 오니까 PC 회사 주식을 사자 그럼 바보 투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뭔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이 고민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제페토 내지는 뭐 로블록스 그런 것도 그냥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있다 뿐이지 뭔가 이런 게 생기면 굳이 왜 거기 가서 놀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이런 게 생기면 여기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업체나 뭔가 스페이스가 또 따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기 투자할 수 없으면
지금은 뭘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게 될까요? 미리 선점한다. 그거는 사실상 보면 장기 투자로 본다면 그런 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부동산 투자할 때 네. 집을 예. 아까 부동산 투자할 아, 부동산보다도 상가 상가할 때 상가는 막 강남 갔다가 이제 그 홍대 갔다가 하는 것처럼 홍대가 로브록스고 그다음에 네. 강남이 이제 제페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 재밌다. 그 사이에 너무 어려운데 이제 좀 쉽게 들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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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상 돈 버는 건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네. 네.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업자. 네. 네.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아. 인테리어 업자가 뭘까라고 하면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XR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본된 말씀하신 것이 제조는 부품이 되면 다 만들 수 있겠지만 다 만들 네, 수 없고 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 메타버스용 그 프로그램 툴 같은 거 유니티나 아니면 언리얼 같은 게 사실상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툴이거든요. 게임 엔진 되게 엄청나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다 유니티랑 그다음에 그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인테리어 같은 곳에 미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상 되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닐까 네.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툴. 예, 개발 툴. 아, 그게 사실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게 몇 군데 죄송합니다. 그 몇 군데 안 되는 이유가 네. 그 시장이 작아서 몇 군데 안 돼요. 아니면 그 기술이 어려워서 몇 군데 안 되니 그 회사는 뭔가 투자를 위한 해자가 있습니까? 초기에는 게임 시장만 먹다가 사실상 게임 모든 게 게임피케이션에서 넓어지잖아요. 그 역사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쉽게 구현하는 게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인테리어 업자도 초기에는 아 이거는 내가 독점 부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 되면 이제 MS나 이런 쪽에도 또 들어올 거니까 그때는 또 보는 거죠. 그다음 단계처럼 계속 이제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가를 보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부동산. 땅은 안 바뀌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그게 아마 클라우드 IDC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MS 아. 같은 거. 왜냐하면 다 클라우드에 써야 되거든요. 하여간 다양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 네. 그걸 저장하는 클라우드나 이런 노는 데는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네. 꾸준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요. 노는 데는 계속 이제 뜰 때마다 떴다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서비스가 떴다가 여기가 재밌네 갈 수 있다. 네네네. 리얼하게 보일수록 성공하는 거고. 네. 리얼하게 보여지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니 결국은 그 프로세싱을 하는 칩이나 네. 아니면 메모리나 그것을 통신하게 해주는 5G나 네. 결국은 거기서 승부가 난다. 거기 예 맞아요. 그게 돈을 벌고 나머지는 이제 떴다 왔다 갔다 하겠죠. 아 네. 그러나 근데, 그렇다고 통신 회사를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칩이나 메모리나 뭐 이런 쪽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몇 명 안 되는 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메모리도 사실 시장은 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클라우드도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DNA로 투자를 하면서 했겠지만 글로벌리는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MS, 그리고 알리바바 예. 정도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시장은 근데 과점 구조가 사실상 보면 되게 좋은 예, 산업의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XR 같은 경우에서는 예. 정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추경이 아마 8.6조 정도 될 건데 2000년에서 2025년까지 투자하는 그 디지털 뉴딜로 그래서 거기서 2.6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온 부분들은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웬만하면 다 메타버스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 갖다 붙이면 다 메타버스니까 그 2.6조 원은 다 그냥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지털 TV는 너무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바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마케팅 관점에서 누구든지 다 해요. 투자 네. 필요 없죠. 예. 그래서 XR 관점에서만 투자가 진행돼. 왜냐하면 투자가 진행돼야지 산업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XR. 네. 그게 중요하군요. 콘텐츠 만드는 거 지금은 약간 그 XR용 콘텐츠. 콘텐츠. 예. 지금 핫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자야 뭐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도 네. 있는데 그거 사실상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정부 돈으로. 그 다음에 수요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거 있죠? 아니요.
뭘 많이 배웠는데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적어도 네. 메타버스는 아니다. 네. 잠깐 이 단어 처음 나왔을 때 버스. 네. 잠깐 정리를 한번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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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단어 측면에서 보면 거품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글로벌리 관심이 없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아마 디지털 뉴딜 2.0 이후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글로벌로 관심 없는데 왜 굳이 하냐고 공격받을 포인트가 분명해요. 하지만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말씀은 사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아바타 그리고 XR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커 나갈 산업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본다면 거품은 아니고요. 그 단어 자체로 본다면 거품이다. 단어만 보고 투자하지 마라.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많은 산업과 웬만한 많은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이미. 그럼. 이미 메타버스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3프로 TV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프로의 모습은 네. 저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굳이 뭐 제가 보기엔 구속시키지 않아도 네. 이 정도 말씀이면 뭐 네, 그럼 그럴 것 같네요. 저는 예. 뭐 메타버스 망국론을 들고 오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위험한데라는 방탄조끼 해드려야 되나 귀갓길에 괜찮으실려나 싶었는데 네.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고 계신 분도 있겠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들어가면서 본인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예.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 매우 유익한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